방버방입니다. 여러분 옹룡하세요. 방버방입니다. 아,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의 스윙 궤도를 정말 멋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백스윙 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그때 클럽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내 눈앞에서, 지금은 앞에 있죠? 뒤로 빨리 사라지게 해라.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최단 거리로 그냥 빠져 빨리 사라지게 했을 때 이게 백스윙의 그냥 원리다. 그래야지 원이 그려질 거 아니냐.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빨리 사라지긴 할 수 있는데 예쁘게 보일 필요도 있잖아요. 근데 사람마다 또 다 달라. 또 팔도 백스윙, 팔도 방법왕, 뭐 별게 다 나올 거예요. 근데 그 기준을 정해 드리려고 해요. 스윙이 이쁘게 보이려면 좌우지간, 요 어깨가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있죠? 여기 꺾이는 부분, 그쪽으로 이 클럽 샤프트가 통과를 하면 돼요. 왜냐하면 팔이 어깨에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통과하는 점이 이렇게 되면 몸이 상당히 부담을 갖지만 그 지점을 통과할 때 팔이 굉장히 부드럽게 같은 선상에서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사라지게 하세요 했을 때 어드레스를 했지만 딱 갔을 때 이 샤프트가 어깨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주변에 거울이 있으면 옆으로 보고 아 통과하나? 그걸 보는 거예요. 그런데 빨리 사라지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라지게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사라진 거래, 이것도 사라진 거래. 이런 분들은 미스샷 굉장히 많이 해요. 왜? 이 팔 선상이 어깨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이 스윙이 플랫해져 가지고 타핑이 나고 아 또 이것도 업라이트 하면 또 뒤땅나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렵다고 하지 이런 건 뭐 생각하지 마세요. 방법은 그런 거를 설명한다기보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. 자 여기서 여기 그리고 이제 거울이 없을 때는 한번 살짝 그립을 놔 보는 거예요. 살짝 그립을 놔, 살짝 그립을 놔. 그래서 이쪽 어깨 쪽으로 가는지 하고 그 어깨 쪽 그 느낌으로 뒤로, 그 느낌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잖아요. 그럼 이쪽에 사라지게 했으면 이제 공 치고 나서 팔로우스루 쪽이잖아요. 그럼 이쪽에서 거울을 보고 이 클럽 샤프트가 여기를 통과하는지 보는 거예요. 거울을 보고 오 괜찮은데? 이거 너무 낮은데? 너무 높은데? 그거보다는 통과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크를 살짝 여기에서 팡 풀면 어깨에 맞는지 탁 놨더니 팡 하면 위로 가는 거죠. 또 봤더니 팡 해도 밑으로 가는 거죠. 이게 어깨 끝으로 팡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스윙을 지금 만들기 전에는 가서 어깨 한번, 어깨 한번, 어깨 한번, 어깨 한번. 그럼 스윙이 약간 좁다는 느낌을 들지만 이 스윙 궤도의 느낌으로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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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 했던 스윙보다는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러한 스윙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스윙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여기에서 둘, 물론 이제 그 연습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둘, 셋, 똑바로 탁 치는 스윙을 하는 거죠.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라면 아주 훌륭한 샷 결과를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옥선생하고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해요. 저 방버방은 옥선생하고 좀 비슷한데 옥선생은 좀 약간 겁쟁이 같아요. 이렇게 탁 똑바로 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무조건 뭐 우측으로 쳐서 막 쳐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러한 스윙 스킬 속에서 둘, 셋, 빵 치게 되면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물론 일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떨어지는 거, 그게 바로 똑바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런 공도 칠 수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스윙 궤도가 이쁘게 보여야 되고 이쁘게 보인다는 건 간결함을 의미해요. 그래서 어깨, 어깨, 어머 공 쳐버렸네. 어깨, 어깨 해서 이걸 맞추는 연습을 하십시오. 백스윙은 어떻게 하는 거다? 좌우가 내 눈앞에서 빨리 뒤로 사라지게 하는 거. 하지만 이건 낮은 거, 이건 높은 거. 그래서 이쪽을 통과하는지까지 점검을 하시게 되면 하나 더 쳐볼까? 자, 보세요. 여기에서 어깨.
이런 식으로 가요. 어때요? 스윙궤도 맞지.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거밖에 안 갔어. 그래도 내 몸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에 타겟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. 아셨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문내는 건 우리 이병 골프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. 지금까지 방버방이었습니다.